면은 네가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맞아.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건 대리는 의뢰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돈 안 되면 안 해. 근데 수요가 많으니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받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하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하는 거고. 나도 막 요즘 사이트 가보면 이제는 자기 아이디 걸고 대놓고 하던데? 네. 나도 나 뭐 어디부터 몇 점까지 몇 점 아이디까지 다 공개하고. 저도 친추 있는 애들 중에 이제 뭐 이렇게 높은 티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대리랭 다 친삭했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걸어놔요. 아예 친추 프로필에.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당장의 눈앞에는 짭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좀 잔인하게 말하면 걔네 커서 뭐 될래? 그러지. 왜냐면 그런 식으로 돈 벌어본 사람은 절대 정상적인 거 못해요. 맞아요. 어.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네. 구간별로 다르고. 그렇죠. 네. 티어별로. 네. 몇 티어로 모실까요, 손님? 그러니까. 해봤어요? 어떻게? 다이아로 달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자세히 알아? 어떻게 알아? 아, 거기 나와있다니까? 자기 소개! 아. 자기 아이디 걸고, 내 아이디 뭐, NLB 어디, 출전, 경험 딱 다 써놓고. 어. 난 진짜. NLB 경험? 진짜 웃긴 게. NLB? 어! NLB 몇 강로. 여기까지 좋아. 프로게이머 아카데미 몇 개까지. 진출자. 진출자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 그런 게?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력서 넣을 때, 쓸 프로필 없을 때 쓰는 거거든. 프로게임 아카데미 이런 거가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잖아 그거는. 네, 그러니까. 없어 보이게 NLB에서 멈춰야지. 그러니까 요즘 시대 약간 느낌으로 경력 그 넣는데 자격증이 워드프로세서 이거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이제 누가 워드프로세서 아 1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2급 어. 커말 이런 거 그러니까 응. 커말 2급 이런 거 넣는 느낌이야. 아 경력도 참 안타깝네요. 에이, 하지 마시고 의뢰도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커서 이렇게 돼요. 누구야? 아니. 뭐, 저 한 번, 뭐, 내가 저기서 아까 손짓 봤는데. 먹는데 저기서 보여. 모니터에 보였어. 아, 저기. 그러지 마, 너. 그래. 네. 아무튼 대리랭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아예 안 돼, 안 돼. 의뢰도 하지 말고. 네.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롤이 아닌 다른 게임에서 대리랭 한 거를 네. 사제하는 마음에서 이미 저는 그 아이디 삭제했어요. 로얄 회원을. 왜냐면 수수료 정말 대단한 거 하셨네. 수수료가 5% 할인이었거든요. 근데 로얄 회원까지 포함해서 다 수수료 똑같이 바꿨더라고요. 정책을. 그래서 의미가 없었고 그냥 탈퇴했습니다. 결국 의미가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의미 부여한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뭐라는 거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 먹어야지 그냥. 먹을 때 맛있게 마세요. 형이 말한 거야. 아니, 지금. 아직 형이 말한 거야. 우리 말 안 시켰는데. 맛있게 마. 알았어. 틀린 말은 아니야. 조리 있게 말하네. 팩트만 놓고 보자. 로얄 회원을 탈퇴를 했어요. 이유가 뭐지? 왜 탈퇴했어요 근데? 혜택이 없어졌어. 메리트가 없어서. 로얄이랑 신규 회원이 어차피 수수료가 5%예요.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던. 아 정신이 없다. 장점 하나 있어요. 뭔데요? 환전 수수료가 하루에 한 번씩 무료. 아 한 번 환전할 때? 괜찮네. 300원인데 원래. 디테일하게 알아. 당연하지 로얄 회원인데. 엄청하네. 잘못된 거예요. 네, 이제는 뭐 전혀... 아 이제는 아니라 네. 그게 잘못된 거에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 그게 상관없는 데에서 네. 전혀 그러니까 대리라는 게 상관없는 게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네. 그게 제재가 안 가해지는 게임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네. 롤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롤에서 저는 대리랭을 한 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겠죠. 네. 그만큼 웅밖에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설사 누가 봐도 대리지. 내가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걸려. 너무 걸려. 뭐라는 얘기를. 그건 다 믿어요. 과거는 과거고. 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그 대리랭 사이트가 특정 게임단과 진짜 연관이 된 게 사실이라면은 많이 혼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 좀 심각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혼나는 거예요? 아니면 네, 혼나죠. 그러니까 표현이 혼난다고 표현한 거지만 좀 큰 조치가 강경 대응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혼난다는 게 어. 일단은 뭐 또 지금 공지가 나갔죠? 네. 네 공지가 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던 슈마권에 관해서 아, 네. 슈마의 H모 소환사와 그 실제 대리를 행했던 S모 소환사에게 리그 출전 정지 처분 외에 추가적으로 계정 자체에 대한 정지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와 그거 네 가장 센 처벌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라이엇 게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처벌이죠. 이제 뭐 관련해서 저희도 그렇고 온게임넷도 그렇고 파트너사다 보니까는 같이 뭐 의견을 종합하고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벌어진 문제니까 여기서 그냥 처리하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라이엇 자체에서도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대리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생각보다 큰 게 뭐냐면 지금 내 계정에 있는 챔피언들이랑 눈 뭐 다 그런 거 다 없었다고 생각하시대요. 기록 뭐 이런 것까지 그렇지,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오늘부터 LOL 접속 못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 키워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자기 계정으로는 못할 네. 거예요. 아, 그런 네. 것도 네. 있는데 나가면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대리를 한다는 건 실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어느 정도 프로 게이머를 지망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얘긴데 앞으로 그런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면 본인 계정에 갖고 있어야만 게임을 네. 출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냥 즐길 수는 있어도 어떻게 즐길 수는 있어도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잔실수를 하지 않고 곧게 살아야 돼 사람이. 남들이 너는, 그러니까 나 되게 진정성 있게 왜 이렇게 느껴져. 살았어요 그러면? 어? 돈이 돼 아니 그 아니야 이거 죄송 이거 죄송. 아... 왜냐면 아까 최고 레어카드 하던 그런 말하던 분 맞나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면 전 절대 안 했어요. 네, 연락 주세요. 불법인지. 저는 태어나서 불법으로 행한 행동이 다 한 번 있어요. 한 번. 뭐요? 뭔지는 얘기 못 하겠고. 부끄러운 거예요? 사회봉사 48시간. 근데 이거 뭔가 이거 큰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사회봉사 48시간 되게 큰 건데. 그래갖고 막 우리 원예 막 그런 거 나무 옮겨 싣고 그러고 했는데 네. 막 의사들도 있어. 아 사회봉사하러? 어 네. 진짜 어 뭐였는지 얘기하지 마세요. 어 돼요? 조폭도 있고 근데 조폭이 진짜 쪼잔한 게 그 형이 이제 한참 아주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얘기도 되는데 네, 네. 그 형이 저랑 같은 그러니까 원종동에서 그걸 하고 네. 저희 집이랑 같은 동네였어요. 네. 봉사활동을 하고 집까지 태워다줘요. 네. 근데 그 형이 조폭이에요. 네. 그래갖고 가끔 막 더울 때 옷 벗으면 막 네. 용 두 마리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랜저 1 있잖아 옛날 거. 그거 몰고 다닌단 말이야. 되게 이상하게 어 이상하게 되게 튜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폼나지 폼나지. 어. 근데 막 나보고 기름값 언제 낼 거냐 이런 막 되게 쪼잔한 형이란 말이에요. 아~ 밥이라도 한번 사라고. 어차피 자기 가는 길이면서. 근데 안 샀어요? 네? 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걸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요. 그때 그 기억을. 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10년 전이에요? 더 됐죠. 아, 그런 근데 고등학생 그 경험은 다 있으니까 고등학생? 궁금한 거 도대체 뭐를 아 그게 다른 게 아니야 흑남물 유포 아이씨 아 근데 막 채팅창에서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그게 뭐냐면 부천에서 술 마시다가 네. 싸움이 났어요 네 아 싸움이 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쪽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네 저희는 사실 저는 그 싸움을 잘 못해요 태어난 사람은 얼굴 막 이렇게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쑤신 거 같아요 아 진짜로 제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안 아 그런 사람 있어요. 네, 네네네. 태어나서, 말씀하세요. 태어나서 여자를 한 번 뗀 적이 없어요. 네. 여자를 뗀 적이 없는데 하던 일 마저 하면 그쪽에 시비 걸었어요. 어 제발 마저 해주세요 형. 그래서 시비 걸었는데. 근데 또 제 친구가 성격이 불가구나 못나가가지고 무조건 시비 걸면 싸우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못 참는구나. 싸움이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너무 애들이 혈기왕성한 데라. 말릴 수도 없는 정도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3명, 저쪽 4명, 우리 3명이. 근데 저는 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고 못해요. 막 저는 맞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갖고 말리는 척 하면서 좀 거들었죠. 저는 그래갖고 되게 많이 맞았어요. 네. 때리지도 않고. 근데 다 같이 끌려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쪽 애들은 거의 100시간. 저희는 48시간. 원래 그렇게 돼요. 그죠? 원래 그렇죠. 근데 싸우는 걸로 48시간 가도 장난 아닌데? 왜냐면 그때 많이 다쳤어요. 근데 말렸는데 이게 막 경찰이 왔어도 그냥 딱 분위기 봐서 이게 멈춰야 되는데 애들이 막 욱해가지고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병 던지고 난리치니까 거기에서 좀 과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원래 사실 그런 액션까지만 없었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다 빨간 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민지 보여드려요? 빨간 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런 걸로 빨간 줄 전혀 안 나요. 참. 제가 그때 느낀 게 우리나라 법이 무서운 게 그냥 맞을 거면 같이 때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후로 그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전례라든지 판례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임산부 아내가 있는데 술 취한 남자가 밀쳤어요. 근데 그게 남자가 저리 가라고 대신 한 번 더 밀었는데 남편이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과실이 뜨는 거예요. 아 이걸 보고 아 이게 우리나라 법이 진짜 잘못됐구나 그걸 진짜 많이 느꼈고 그때 저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누군가를 맞기만 했는데 48시간 그러니까 억울한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 이런 쪽에서는 웬만하면 쌍방이 나오더라고요 대신 그 쌍방이 선을 넘지만 않으면은 뭐 말이 벌금 나온다 말아 파출소 나오고 뭐 경찰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보통은 벌금도 안 나오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보통 홍방도 치죠 별거 아니면 그래도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너 근데 너에게 저는 뭐 그 엄마 지갑 얘기.
혼자 폭발하게. 저도 경찰서를 간 적이 있는데 저는 뭐 48시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훈방 출시됐어요. 근데 친구가 막 수갑 차고 그래서 좀 겁먹긴 했는데. 무슨 수갑을 채워요? 네, 진짜 채워서 냄새 났었는데. 왜? 회사함이 났는데 네. 경찰이 뜬 거예요. 근데 막 우리 다 도망갔지. 근데 한 명 잡혔어. 근데 전화로 애들 다 부르라고. 근데 우리 또 거기서 도망가면 왠지 그 나이 때는 쪼잔한 거 같잖아. 우리만 도망치고 걔만 잡힌 거 같잖아. 그래서 갔어. 갔는데 얘가 수갑을 차고 있는 거야. 뒤로. 수갑. 내 친구. 야 의자에 묶은 것도 아니야. 뒤로. 내 친구가 그래서 아 아저씨 저 이 정도까지 아닌 줄 알고. 진짜 그래서 놀랬어 나도. 수갑을 채운 거야. 경각심. 갔는데 막상 하니까 나올 땐 다 친구들에서 나왔죠. 패싸움 하는 애들이랑. 아침에서 나왔는데 그 나이 때는 뭐 서로 뭐 누가 누구도 때렸어야 되는데 홍방주시 되고 나갔어요. 저는 학교 앞에서 막차 끊기고 지하철 진짜? 이렇게 내려가는 데서 진짜? 술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싸운 게 아니라 아저씨가 여자애들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장례 사도로. 아니 아니 근데 제 아저씨! 저 말고 제 친구가 아니 친구가? 통영에 좀 그렇게 또 기가 센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저씨를 냅다 그냥 내가 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아저씨가 되게 그러니까 여자애들한테 말하면 색드립을 쳤어요 막. 아, 그 그러니까 치근 됐구나. 아, 그러니까 친구 여자애들한테 그런 거 새드립은 선을 지켜야 돼. 네, 그러니까는 얘도 근데 어찌됐든 잘못한 건데 얘가 딱 때렸는데 상황에 보니까 그 아저씨가 비틀거리더니 이렇게 구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에스컬레이터 밑쪽에서. 그래서 이게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일단 친구로 너 빨리 가라 진정하라고 너도 잘못했으니까는 찢어놨는데 또 지나가던 술 먹고 취한 애들이 정의감이 이제 불탄 거예요. 어 아저씨가 쓰러져 있네? 이거 어떤 놈이 그랬어? 있어 그런 거 있어. 오해가 오해를 그래서 있어. 아저씨한테 이거 누가 그런 거냐고. 근데 아저씨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친구 인상착의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검정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빨간 그 반팔을 입고 있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가 그 주위에서 걔만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친구를 이렇게 대피시키고 경찰까지 왔었는데 결국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행히 넘어갔구나 싶었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CCTV 판독하고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서 와서 혼 많이 나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된 거. 요즘 CCTV가 굉장히 요새는 무섭습니다. 장착해야 돼요. 그쵸. 누나는? CCTV 누나는 마지막으로 경찰서 갔는데 우리가 지금 경찰서 얘기로 마지막 면도관리 하는 거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문 소리 하기 사람 소리 하지. 아니 에이 언제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있잖아 있긴. 에이 손 씻었지. 한 번은 다 있잖아. 에이 손 씻었지 지금. 그러니까 있잖아. 뭐야? 안 씻었어 그럼. 얘기해봐. 손 씻었지 다. 우리 다 여기 푸는 자리야 한 번씩. 어? 아 뭐 정가범 이런 거 아니잖아 누나. 없죠. 없죠. 아 됐어. 그럼 됐죠. 아, 그럼 됐지. 무슨 얘긴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긴데? 무상방뇨? 진짜 없어요. 음란물 유포. 아 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얘기하면 사실 1분이 있으면은 이야기거리가 넘칠 텐데. 1분이야 또 그런 얘기잖아. 아 3년수 다 껐어. 에이. 보니까 애가 와 과거가 많은 친구예요? 장난 아니야. 쟤 뭐 곁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1분이 곁털이 몇 개인지 궁금하시고 이번 주 나비였다 국민연애자로 다운받아보시면 됩니다. 네 다운받아보시면은 1분이 곁털이 몇 개인지. 근데 여자애들이 연구점 안 하면 귀찮긴 해요. 아니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되게 특이해. 보시면 합니다. 정말 특이해요. 그거 머리카락 이렇게 옷으로 들어간다. 아니 스포일러하면 안 돼. 아 여기까지. 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까. 걔가 지금 어마어마 병도 걸렸는데 진짜 귀엽다. 그게 무슨 병이야. 아, 병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아니야 그거 말하지 마. 그거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역시나 이 대리일행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정말 그 정도 생각하다는 거죠. 경찰서 갈 수 있어요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CCTV가 돼서 그렇죠.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리고 그렇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의뢰해서도 안 되고 네. 실행해서도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술 먹고 술김에 대리일행 그렇죠. 맡기시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얘기를 제가 나눠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2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끝내도 돼. 했던 얘기가 뭔지 중간에 기억이... 중간 지나갔으니까 네. 막바지랑 달려가야죠. 신기한 게 인저리 타임. 인저리야 지금. 인저리 타임입니다. 끝내도 돼. 아 일단 그래서 내일 철거 태그 토너먼트 태켓 스트라이크. 아 태켓 스트라이크죠. 태켓 스트라이크죠. 아 지금 근데 그거 명칭 지금 정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시청자 글을 올렸는데 네. 명칭이 다섯 개가 넘는데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 올리는 글, 대회 제목, 오프닝 영상.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태켓 스트라이크입니다. 철권 스트라이크 태켄 스트라이크입니다. 태켄 스트라이크로 통일해야 돼요. 태켄 스트라이크 기억자 받침 없어야 돼요. 그래서 태켄. 다 텍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켄을 줄이면 기억을 앞으로 가져와서 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해를 또 많이 만든다고요. 왜요? 명칭 자체를 막 계속 바꾸니까 리그 명칭을 태켄 스트라이크입니다. 태켄이에요. 태켄 어이 태켄 스트라이크 태켄 스트라이크 T 다 아실 거예요. TEKKEN TOUR SWE 아니 토너먼트 얘기하는 건데? 토너먼트요? T.O.U 토나 N.A 진짜 토 나온다 진짜 M.M 연기 잘해 M.E.N.T
우리 영문과 아니잖아. 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영문과 아닌데? 자 그럼 무슨 과 하세요? 나 소아과.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시즌 2 그럼요. 네 개막전 네 태켄 스트라이크 시즌 2 여러분들 7시에 그리고 그 전에 또 예열을 해야죠. 인드라의 도장 깨기. 그렇죠. 제가 한 64도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그럼요. 아마도 무릎 배재민 선수와도 에이즈 선수들이 100도까지 뜨끌어 올렸을 겁니다. 올려주죠 여러분들. 내일 태켄 스트라이크 시즌 2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세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클레멘트 클레멘트 신청받고 있어요. 아 진짜? 8호 장원전. 그거 뭐 장원전 뭐 맨날 똑같지 뭐. 이게 발령기야 뭐야? 아이고 진짜 다 알잖아 내가. 다시 그러니까 다시 빨리 얘기하라는 거지. 아 무슨 롤마켓 찍고 있어 갑자기 뜬금없이. 공 좀 해줘요. 네. 얘기하는 거. 아 무슨 뭔데요? 아까 지금 본인이 대답하기 기억 안 나니까 떠넘기시는 거죠. 아니 궁금해서. 다 기억나. 아, 다 기억나. 말해봐 연기해봐 들어와봐. 네. 들어와. 아니 뭐 장원전 똑같지 뭐 맨날. 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번 장원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뭐가요? 완전 설마? 완전 달라요. 설마 다른 뭔가가 있구나. 출전 팀이 달라요. 팀이 어떻게 달라요? 팀 명칭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많은 팀들이 팀원도 바뀌겠고. 짝짝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막바지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설마? 이번에 클랜 장원전 1위와 2위를 하신 팀들에게는 설마? 드려요? WCG 네. 2013 2차 예선에 직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드립니다. 2차 예선이요? 와. 네. 와. 그럼 2차 예선 올라가면 바로 챔스의 프로팀들이랑 붙는 거잖아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죠. 야. 거기서 이기면 WCG 국가대표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돼요? 11월에 펼쳐지는 중국 군산에서 펼쳐지는 WCG 2014 LOA 부분에 한국 국가대표로 태극 마크를 달고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강퀴가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왜냐면 내가 봤을 땐 NGT 비스컴저도 홀스 빠지면 가능성이 있어. 근데 강퀴 개최해야 돼요. 그 시간이 일정이 겹쳐요. 그것도 힘들고 아무튼 WCG 네. 부여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금이 또 부여돼요. WCG 국가대표 2차 예선 외에도 150만 원. 네네. 오. 와. 어떻게 갔어요, 그거? 아직 비밀 아니에요? 와. 150만 원 맞아. 100만 원, 50만 원. 예. 네. 우와. 1위 100만 원, 2위 네. 50만 원. 우와. 대단한데요? 그리고 단순히 1위 2위만 달라지느냐? 1위 2위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설마 3위? 이번 아래쪽 자막 나오고 있죠. 네. 1승 이상한 소환사 중에 저희가 100분을 추첨해서 네.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대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낙겜스컴즈도 여기에 추첨을 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빼. 그렇죠. 우린 빼자. 이기면. 네 일단. 그리고 우린 빼. 그리고 퀵뷰도 네. 받아오셨죠? 아프리카에서. 아 직접? 퀵뷰도 받아왔어요. 합쳐서 한 대략 600장 정도. 제가 당첨됐잖아요. 네. 네. 진짜? 아니 그러면 나 5월달 나간 거 당첨됐어. 그러면 게임만 해도 네. 기본적으로 퀵뷰 거의 받을 수 있고 600개장이니까 네. 거기다가 100명한테 1승하면 100명에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이제 일주일에 25명씩 추첨을 네. 해서 드리는 거라서 빵! 그럼 일단은 뭐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좀 하실 수 있을 거고 원래 클랜 배틀에서 뭔가 하고자 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WCG 그렇죠. WCG가 사실 지금 롤드컵이라고 하는 그 리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빛이 덜 나는 거지. WCG는 게임의 거의 뭐 올림픽이에요. 게임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 제일 큰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거기에 참가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시드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클랜 장원전은 어떻게 보면은 클랜 우리가 클랜 장원전의 모토 자체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그럼요. 장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좀 나뉘었어요. 다 같이 참겨서 즐기는 NGT 비스컴즈, 제로가이즈 이런 팀도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WCG 같은 프로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그렇죠.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팀 즐기는 거고. 팀들은 문화상품권을 받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사실은 NLB와 챔스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팀이 있는데 그 출전 못하고 있는 팀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회가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럴 때 이런 기회를 잡는 거예요. 진짜요? WCG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클랜배틀 참여해서 네. 그런 팀들은 우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팀들에게는 아직 롤드컵도 못 가기 때문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WCG 보고 목표 잡고 가는 거죠.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혹시 클랜배틀 참가 자격 조건이 있지 않나요? 아마추어면 됩니다. 그렇죠. 아마추어만. 그리고 본인 계정 소유면 돼. 아 그렇죠. 본인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클랜배틀 사이트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가면은 150만 원이 추가 상금이 생기는지. 보여. 주세요. 보여주겠죠. 잠시 후에 네. 보여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오시면은 LOL 클랜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여러분께서 가시면은 지금 참가 조수 WCG 막 이거 저희가 그냥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공식 영상이랑 보도 자료까지 다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WCG 검색하셔서 클랜 배틀이랑 같이 해서 기사 뜰 겁니다. 이젠
클랜배틀이 어떤 네. 재미도 잡고 무게감 있는 리그가 됐어요. 어마어마해요. 네. 맞아. 네. 아우, 아 좋아요. 아, 나 빵 달아. 메인 페이지에. 아? 낙김스컴 이거 내렸냐? 배너? 내렸냐 안 내렸냐? 그렇지. 내려야 되는데. 아, 여기 영상도 있죠? 영상까지 있어요. 클랜배틀 볼까 한번? 아, 좋네. 아. 야, 음악 지린다. 아우,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거 할 수 있어요. 와. 왜냐면, 지금, 야. 지금 사이트 접속이 폭주해가지고. 아, 맞아, 맞아.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어, 들어왔어. 폭주했대. 네. 아, 아 2천만 명. 이 정도야? 네. 아, 장난 아니네. 롤마켓 하루에 두 번 해야 돼? 아, 장난 아니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네. 가서 살펴보시고 내용 네. 살펴보시고 사실 우리가 무슨 WC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 한번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네. 그렇죠. 놀고 있잖아요. 홀수만 빠지니까 재밌게 놀잖아요. 이거 맡기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장님 꼬셔서 팀 만들고 사장님 빼고 하세요. 꿀이네. 진짜 재밌어요. 근무 시간에 게임할 수가 있어. 연습할 수가 있어. 네. 일단 정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빼면 돼. 난 그게 제일 부러워. 근무 시간에 게임하는 거. 그리고 이게 웃긴 게 홀스 형 있을 때 안 되다가 홀스 형 빠졌을 때 잘 되면 홀스 형이 껴달란 말 못해. 오늘 중요한 거라고. 오늘 아까 선언했다는 거냐 출연진 얘기. 나 없으니까 너희 잘하더라. 약간 표정이 네. 귀여운 애기처럼.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롤러 그거 하면 일단 롤러 한번 나오시 한번 해봐. 볼게. 여전히 슥 없어졌죠. 그리고 재미 없겠지 중간에 와야지 했는데 보니까 분위기 괜찮아 오늘. 오늘 막 게시판 분위기 괜찮아 갔어요 그냥. 원래 재밌을수록 사장님 웃어야 됐는데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가시더라고요.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근데 항상 저희 나이스게임TV 위기를 구한 건 네. 홀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진짜. 아,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아,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이 원래 그 어울리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은 이제 비디오 게임 아, 안 그래도 아, 맞아, 맞아. 비디오 게임 이런 거 기다리셨죠? 그렇죠. 바로 다음 주 이제 아, 금요일날 꿀 시간 때 홀스팀 비버즈 비디오 게임이 당분간 정규 편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브라보. 근데 이 멘트를 제가 한 세 번을 쳤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예요. 이건 게임 끝났어요. 한주하고 나가고 한주하고 나가고 가더라고. 이건 게임 끝났어요. 이건 진짜예요. 네.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네. 아니 빼도 박도 못해. 한 번씩은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뭐가 달라지더라고.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해. 아니 이번엔 진짜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안 하면 자르기로 했어요. 아니 정말요? 27일인가 오늘? 제가 안 나왔어. 열심히. 아직 사장님 안 가셨던데? 진짜? 사장님 계세요? 방에서 저거 보고 있어요. 보고 계세요 이거 지금. 어, 나 지금 아이디어 확인했어. 갑자기 얘네가 태세전환 하길래 뭐지? 하고 봤다가 나도 바꿨잖아. 말씀하세요. 누굴 자른다는 거예요? 어? 머리 굴러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안 나오고 해답이 안 나와 머릿속에.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거 사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 누군가 웃자고 얘기 안 했겠죠? 걸까 얘기해.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튼 항상 저희 나이스게임TV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네. 크나킨 결단력과 어떤 추진력으로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영웅이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정말 CEO의 그 살신성이 자세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재거리가 돼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잖아요. 이 소재거리를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홀스 회식 그냥 아까 2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가시다 보니까 그렇죠. 뭐 퇴근 안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나이스게임TV로 들어온 지 이제 거의 4달 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게임TV를 제가 선택한 이유 자체가 네. 오더를 보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오랫동안 생각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회사의 어떤 그런 미래를 보는 거는 결국엔 오더 하나거든요. 네. 그 회사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고 사원수 뭐 어떻게 진행되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더가 어떤 결단력과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데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동생 보고 들어왔다고. 네? 동생 보고 들어왔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고 너무너무 결단력이 뭐 있는 엘리베이터 팀으로 가시게요? 결단력 있는 거기 안 돼. 탑으로 거기 안 돼. 아 거기 안 돼. 결단력 있는 홀스가 네. 한 달에 15,000원이면 무한대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홀스 정말 그의 결단력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GTV 스컴스의 연습을 홀스 없을 때 두 개를 비교해서 보려면 저희 자가 편하잖아요. 완전 아, 편하지. 네. 그렇지. 꿀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빠진가요 아직? 아 이제 거의 뭐 끝이 보이네요. 진짜 끝이야. 진짜 끝에 그래? 왔고 저랑 끝이 저랑 끝 아니에요. 벼랑 끝에 양 떨어져. 그렇게 표현하지 마요. 알았어. 이런 홀수도 받았으니까 일단 빨리 공부하자. 아 이제 상태에서는 저희는 네. 벼랑 끝에 떨어져야 돼요. 본격적인 번지해야죠 이제. 본격적인 네. 홀수 얘기로 번지해야죠. 아 이제 안 가죠. 할 말 많아요. 할 말 많아. 아 그 마지막 이익이 막 황금의 제국 보면 네. 그 회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네 딸에게 회사를 물려주면서 회사 너무 자주 나가지 마라. 그냥 저녁에 여기서 업무 집에서 업무 보다가 저녁에 잠깐 들렀다 나와라. 안 그러면 사원들 불편해한다.
황금의 제국 좀 봐야겠네. 아니 크리스가 사장님한테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봐야겠네 저. 네. 난 그 다른 거 모르겠고 회의 시간에 사장님 없는 게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네. 아 자 농담하자 농담하는 그래. 얘기죠 다 자 저희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뵐게요.